오늘은 미국 독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을 선포한 날로부터 금년이 246주년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2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함락되고 그리고 수많은 포로가 이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와 현실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또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특별히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미국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으며 미국에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미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인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 미국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이 미국이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거듭 이 배신하는 이 유다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무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서 이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바로 이 2차 침공 때 이 왕 부부와 왕족들과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도 그리고 에스터도 잡혀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포로로 낯선 바벨론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들은 늘 고향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야,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흥분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 이제 정말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5절로 6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뭐냐면 거기 살아야 돼. 바벨론에 살아야 돼. 바벨론에 이제 정착해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니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살아야 되냐면 정확하게 그 기간까지 정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70년은 살아야 됩니다. 70년.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면 70년 후다.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어나도 70년이면 70세인데 그러면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을 그곳에 산다면 아주 죽을 때까지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그런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는 바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물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왔지만 바로 너희를 저주해서 그냥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장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땅에 자리를 잡고 번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로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기독문화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잘못되어져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영화 한 편을 만든 것이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생생하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한 편이요 전 세계 뭐 아프리카 오지까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은 얼마나 이 크리스천 작가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크리스천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 칙펠레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 하는 예? 이 투렛 캐시 이분 참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고 그리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이 반동성애 하는 단체들 이런 데 서포트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도 받지만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 이 크리스천 기업에 아주 그냥 분명하게 예수 믿는 그런 크리스천 기업으로 표방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사업가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업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이민자들이 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싱글로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들이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섯 손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가족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런 가족들이 계속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자식을 못 낳았으면 입양이라도 하십시오. 이 크리스천 가정은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주셨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보내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했었는데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은 70년 후다, 70년 후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 잘 정착하고 이 바벨론에서 번성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이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정말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을 어찌 축복할 수 있겠는가 이럴지 모르지만 바벨론이 안전해야 바벨론에 평안이 있어야 바로 그 땅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말씀을 전하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 무장 봉기하라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라 세금 내지 말고 대항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받지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받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권세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에 그 사회에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주지사를 위해서 또 법관과 많은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대국이 됐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미국이 잘못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시안 혐오 범죄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런 불안한 사회가 조성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가족으로 모든 인종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인종 혐오 이런 범죄가 생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대로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대붕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 1973년도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가 합법이, 낙태가 합법이라고 판결이 내렸죠. 그것을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49년 동안 이 미국은 엄청난 이 태아가 살해당하는 많은 살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기가 죽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참 연방 대법원에서 49년 만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이제 이 낙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된 것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서명운동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미국이 거꾸로 돌아가느냐고 지금 난리들 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법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미국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리고 참 평안함이 있는 안전한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그들은 자유스럽게, 자유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다는 것은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국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70년이 지나서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냥 나라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 반드시 회복된다, 너희 반드시 너희 나라로 돌아간다, 너희 반드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대인들을 이제 자유케 해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생겨진 겁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 바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이 고레스 이방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다.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이방 왕이 아니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걸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에? 바로 그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한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에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 스바냐 3장 9절에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이 세계 성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이 성녀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에 미국을 쓰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지금도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내셨을까요?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선교에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미전도 종족지에 7천 개 센터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각 나라에 현지 신학교를 세운 이유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정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도록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에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한국으로 어디로 가려고 한 사람 여기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여기에 뿌리를 내리란 말이에요. 네, 아멘이 좀 현찼는데 이제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한껏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문들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